지금부터 지금 저희와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하모니호에서의 생활 안내입니다. 네, 우선 저희 클럽 하모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요. 길이 178m, 폭은 약 26m, 그리고 넓이가 약 축구장 두 개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수용 인원은 승객은 약 1,000명 가까이 승객을 수용 가능하고 지금 현재 약 365명 가까이 되는 승무원들이 지금 고객님들의 안전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가로로 봤으니까 세로로 보게 되면은 일반 건물의 8층 정도 높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6층이 고객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공연을 보시고 즐기실 거리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층에서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앉아계신 이 자리가 바로 6층 바로 배 머리에 있는 선수에 있는 트로피카나 극장입니다. 트로피카나 극장에서는 메리지 쇼라던가 캐스팅 칵테일 그리고 뮤지컬 하이라이트 쇼가 이루어지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배 저 끝에 있는 선미까지 훑어가면서 보시자면은 해리스바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해리스바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해리스바의 경우에는 칵테일이나 이런 주류 종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맛있게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색소포니스트 공연과 함께 더불어서 로맨틱한 시간을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해리스바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하시게 되면요, 중앙에 6층 중앙에 카지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현재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추후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선미 쪽, 배의 꼬리 쪽으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은 배의 중앙에 면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출항을 하고 난 후부터 밤 11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런 쇼핑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들르셔서 선상에서 좀 무료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면세점을 가운데에 두고서 카페베네와 키즈클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페베네의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7시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북카페로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키즈클럽. 키즈클럽은 만 3세에서 만 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6층 끝 배의 꼬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리나 볼룸입니다. 마리나 볼룸은 중앙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밤에는 빅밴드 공연이라던가 혹은 메리지와 그리고 이런 뮤지컬 팀이 하는 쇼핑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주류도 다양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녁 때 이렇게 시간 보내시기에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흥이 나시면 중앙에 나와서 무대에서 춤을 추셔도 괜찮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즐길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요.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는 또 먹을 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죠. 일단 5층에 정찬식을 제공하는 크리스탈로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로 레스토랑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아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6층을 통하셔야만 5층에 위치하고 있는 크리스탈로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점 뒤편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셔야만 5층에 위치한 크리스탈로 레스토랑으로 가실 수 있고요. 크리스탈로 레스토랑 말고도 요트클럽이라고 7층에 위치하고 있는 뷔페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마 아까 1층 오신 분들은 웰컴 다바가 준비되어 있는 그 곳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구나클럽이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낮에는 요트클럽과 함께 다이닝으로도 이용이 되지만 밤에는 디스코클럽이나 바니걸스와 DJ와 함께하는 디스코파티가 열리는 곳이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세요. 네, 이런 다양한 즐길거리를 알아봤으니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정보가 필요하실 때 가셔야 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층 메인 로비를 가시게 되면요, 메인 로비에는 오른편에 우선 투어 데스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어 데스크는 지금 고객님들께서 가시게 될 기항지 있죠? 기항지에 관련된 여행에 대한 이렇게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항지 예약은 그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어 데스크 바로 왼편에는 안내 데스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24시간 동안 운영하고요. 그리고 기술 관련 문의사항이나 그리고 멀미를 하시는 경우에 안내 데스크를 찾아주시면은 멀미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럼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중앙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시다 보면은 드레스샵과 포토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레스샵에서는 둘째 날에 있는 갈라디너에 맞게 드레스를 대여하셔서 멋있게 차려입고 갈라디너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토샵의 경우에는 전문 포토그래퍼께서 정찬식을 즐기실 때나 혹은 이렇게 키즈클럽이나 혹은 고객님께서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그러한 사진들을 찍어서 이렇게 중앙 통로에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세요. 그런 사진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 통로에는 엘레미스 스파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엘레미스 스파는 잠시 후에 엘레미스 스파 테라피스트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갱웨이입니다. 갱웨이란 고객님들께서 저희 클럽 하모니오를 출입하시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들어오실 때 하얀 카드 찍으셨죠? 갱웨이를 출입하실 때는 그 하얀 카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신속하게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관광을 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가진 소지품이나 카메라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것은 엑스레이 기계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클럽 하모니호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고 많은 추억들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이처럼 제 뒤편에 있는 선상신문을 잘 챙겨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신문은 방에도 비치가 되어 있지만 로비나 그리고 안내데스크에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꼭 챙겨보시고 다양한 활동, 공연 이렇게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상상생활 안내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엘레미스 스파의 테라피스트님을 모시겠습니다.